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베런의 써니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이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강의 영상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오늘부터 열심히 촬영해서 더 좋은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공유도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TV on a 2D 디자인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디자인은 TV on a 2D 네 번째 스타일 퓨리턴 칼라가 달린 브라우스입니다. 머슬린 원단으로 완성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패런 영상 뒤에 소잉하는 영상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옷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몸판에는 다트가 없고 전체적으로 박시한 실루엣의 블라우스입니다. 칼라는 퓨리턴 칼라인데 이전 세 강의에서 만든 칼라보다 폭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만든 칼라 중에 가장 넓은 폭을 가진 디자인입니다. 되게 여리여리한 감성을 줄수 있는데요. 넓은 칼라가 어깨를 가려서 상체가 날씬하게 보이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는 아주 고마운 효과를 주는 디자인입니다. 앞판은 오픈할 수 있도록 버튼을 달았고, 뒷판은 아무것도 없이 플레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매를 보면 손목 부분에 일라스틱을 줘서 셔링을 주었습니다. 전체 최 사이즈는 37인치라고, 길이는 22반치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쉽고 간단하게 하지만 꼼꼼하게 패런을 만들어 볼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필과 자,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사이즈 맞추고 몸판을 완성한 다음 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몸판에 다트가 없기 때문에 다트리스 블라우스 블락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블락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블락 강의 TV101 기본 상의 블락 영상의 네 번째 스타일이니 참고해 주세요. 종이의 기준선을 그려 앞판과 뒷판 블락을 카피해 줍니다. 최스 사이즈는 블락 사이즈 37인치 그대로 사용합니다. 뒷판 먼저 해볼게요. 먼저 길이를 정해 주는데 허리선에서 7인치의 길게 선을 그려줍니다. 박시한 룩으로 만들어줄 때는 밑단 폭이 체스 사이즈와 같도록 일직선으로 연결해도 되겠고,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간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직선보다 8분의 3인치 정도 키워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힙, 엉덩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도록 사이즈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뒷판 아웃라인을 그려봤고, 앞판도 그려보겠습니다. 밑단 폭을 체스트에서 일직선으로 볼때 8분의 3인치 더 키운 부분에 표시해서 일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앞판 길이는 다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인치에서 1인치 더 길게 해줍니다. 저는 반인치를 더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선과 곡선으로 연결해줍니다. 저희는 엉덩이 부분을 8분의 3인치 키워서 패런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여유가 있어서 활동할 때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8분의 3인치까지 나간 스타일은 전체 실루엣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박스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엔 칼라를 달기 위해 넥라인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퓨리턴 칼라는 폭이 넓기 때문에 몸판에서 직접 그려서 만들어 보겠고, 넥투넥은 7인치, 앞판 넥라인은 V넥처럼 조금 깊게 파주겠습니다. 먼저 뒷판, 센터백에서 3반인치에 표시하고, 이렇게 하면 기본 넥에서 반인치가 커졌기 때문에 넥드랍은 그의 절반 사이즈 4분의 1인치만 더 파줍니다. 두 포인트를 연결해 새로운 넥라인을 그려줍니다. 앞판도 마찬가지로 넥투넥 3반인치를 찾아주고, 넥드랍은 방금 표시한 곳 하이 포인트에서 센터프론 부분까지 7인치가 되는 지점에 표시한 다음 두 포인트를 이어
예쁜 넥라인을 그려줍니다. 저는 이렇게 곡선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버튼을 달기 위해 버튼 익스텐션을 더하겠습니다. 버튼 익스텐션은 버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잊지 않으셨죠? 이번엔 4분의 3인치 버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센터프론에서 4분의 3인치 더해주고 여기에 뒤로 접히는 셀프 어태치드 페이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싱 일반 인치를 더하고 이거는 4분의 3인치 익스텐션 곱하기 2를 한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 심으로 들어갈 반 인치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심을 주겠습니다. 4개는 8분의 3심 주고 나머지는 반 인치 심을 줍니다. 이 부분에는 심을 주지 않습니다. 앞판 페이싱이 있는 부분은 접은 다음에 심체를 해줘야 합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반 인치 심을 접고 그런 다음 일반 인치 페이싱을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접혀진 상태로 넥라인의 심을 끝까지 그려준 다음 잘라줍니다. 끝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죠? 넥라인에 정확히 맞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페이싱을 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낫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싱 접는 부분에 낫지를 표시하는데 밑단 부분에 낫지 표시하고 이 부분은 여기에 낫지를 주고 이 부분은 뾰족하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칼라를 센터에 달기 위해 낫지를 줬습니다. 뒷판 넥라인 중심에도 낫지 표시하고 아모레 낫지, 뒷판 아모레는 더블 낫지 주고 앞판과 뒷판 옆선을 매치해서 같은 부분에 낫지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런 인포메이션을 적으면 앞판과 뒷판 몸판 패런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칼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판과 뒷판에 어깨선을 붙일 텐데 붙일 때는 심라인이 아닌 완성선에 맞춰서 붙여줘야 합니다. 이 상태로 칼라를 그려보겠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준비해 기준선을 그리는데 이 선은 센터백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폭이 6인치이기 때문에 6인치를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선을 뒷판에 매치해서 테이프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칼라를 몸판에 직접 그려서 그리고 트레이스를 하겠습니다. 먼저 뒷판 센터백 4개에서 6인치를 표시하고 어깨선은 이 선이 되겠죠. 6인치에 표시한 다음 앞부분 스타일라인은 센터프론에서 4인치를 찾아주고 칼라 재봉할 부분 센터프론에서 6인치가 만나는 부분에 표시를 한 다음 새 포인트를 연결해 줍니다. 이 선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는 곡선으로 만들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직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곡선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몸판에 원하는 칼라 디자인을 그려준 다음 트레이싱 힐로 선을 따라 카피해 줍니다. 앞판 뒷판 넥라인 구분할 수 있도록 낫지 표시하고 4개는 8분의 3심이 포함된 상태로 카피해 줍니다. 카피한 선을 따라 다시 그려줄게요. 이 상태는 칼라 밑부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반인치 다트를 잡아 칼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깨 부분 쪽을 잘라서 반인치를 겹쳐줍니다. 간단하죠? 이제 모두 8분의 3심을 주고 컷을 한 다음 낫지는 몸판에 재봉하기에 어깨와 센터백 낫지를 주고 스타일라인 중심에 낫지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퓨리턴 칼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텝 소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직 슬리브 블락, 엘보 다트가 없는 베이직 블락을 카피해 주세요. 이 소매 블락은 진동 8반인치인 몸판에 맞춰 만든 건데 이번 퓨리턴 칼라 블라우스는 다트리스 블라우스 블락을 사용했고 진동이 8/4분의 3인치입니다. 즉 4분의 1인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소매 블락에 소매통과 소매산을 4분의 1인치씩 키워주겠습니다. 언담 지점에 선을 길게 그려 소매통을 양쪽 4분의 1인치씩 키워주고 소매산도 4분의 1인치 키워줍니다. 그런 다음 암홀라인을 그대로 키운 것처럼 새로운 포인트와 연결해 다시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소매는 일자소매, 즉 스트레이트 슬리브이기 때문에 길이 끝까지 일직선으로 연결해줍니다. 셔링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일자소매로 만들면 손목에 일라스틱으로
자동 셔링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심과 낯지를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반인치 심을 주고 일라스틱을 달기 위해 일라스틱이 달릴 부분에 낯지를 주겠습니다. 저는 길이 끝에서 3인치 떨어진 지점에 낯지를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에 낯지 주고 몸판과 재봉할 수 있도록 길이 매치해서 앞판, 뒷판, 어깨 부분에 낯지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런 인포메이션을 적으면 소매 패런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셨다면 퓨리턴 칼라 브라우스 패런을 예쁘게 완성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패런을 완성한 후 꼭 앞판 뒷판 사이즈를 매치해 보시고 밸런스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낫지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패런 네임과 피스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패런을 사용해 머슬린으로 옷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패런 피스는 앞판 두 장, 뒷판 한 장, 칼라 두 장, 소매 두 장입니다. 칼라 한 장에는 접착심을 붙여줍니다. 그래야 뻣뻣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박시한 실루엣의 큰 칼라까지 소녀 감성의 여리여리한 퓨르턴 칼라 브라우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레이스 원단으로 만들면 더 예쁜 브라우스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TV 오너 2D 다섯 번째 디자인 사이드웨어 칼라 브라우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도록 단아하지만 짧은 크랍 길이의 브라우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베런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ye!